안녕하세요. 다이아미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테라조가 조금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계속 죄송하다는 얘기를 매번 하네요. 저희가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람회에 참석을 좀 해야 되고 해서 테라조를 또 받고 나서 바로 찍지도 못했고, 또 테라조가 주문량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찍으려면 제가 사용해야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 양까지 다 주문이 나갔던 터라 조금 늦었어요. 자, 늦은 만큼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찍어볼게요. 번호가 106번, 103번부터 시작하네요. 107번. 자. 테라조 103번, 그레이 테라조. 그레이 테라조 한번 발라볼게요. 자, 병은 이렇게 생겨서 앞에 이렇게 장식을 따로 붙인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자, 그레이 테라조. 제가 무광을 발라볼게요. 유광은 이제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를 때는 이렇게 글리터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꼭꼭꼭꼭 눌러가면서 바르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펄들의 입자가 엄청 얇네요. 그리고 테라조의 이 알알이의 느낌이 되게 한가득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아트를 해도 되게 예쁘게 완성되는 그런 베이스 바탕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큐어 하고요. 자, 한번더 바르고 무광을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한번더 바를 때는 조금 더 메워준다는 생각으로 쓰다듬듯이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알 같다, 그쵸? 좋아. 해주고. 테라조 저희가 광으로 해놓은 거또 나중에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무광탑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큐어가 가끔 가다가 좀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빈다고. 근데 그거는 램프의 사양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특정 램프가 지금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네, 램프의 사양하고 조금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레이 테라조였고요. 자, 그다음 발라볼 라인은 에그 테라조. 에그 테라조 발라볼게요. 에그 테라조는 또 병이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전에 그 우리 있던 약간 이런 알알이가 좀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젤 아니고.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징그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좀 잔잔해서 조금 귀엽귀엽하게 바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반짝반짝이는 저희 샤이니지에 있는 그런 느낌이 또 들어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죠? 자, 노랑노랑. 다음 한번더 우리 다이아미는 큐어가 또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알이 좀큰 아이가 있는데 요런 건 덜어주시면 돼요. 요런 거는 한번 이렇게 덜어서 주시면 깨끗하게 발리죠. 큐어 하고요.
자, 에그 테라조였고, 자, 핑크 테라조. 여기다 탑을 바르고 넣을게요. 제가 램프를 이번에 바꿨는데 너무 하얘서 좀 그거예요. 부담스럽네요. 밑에 뭘 좀 깔아야겠어요. 자, 핑크 테라조. 진짜 한가득 들어있다, 그죠? 뭔가 알알알알이들이. 뜯어내리면서 약간 이렇게 뽀슬뽀슬뽀슬뽀슬 올라오는 애들은 브러쉬질을 몇 번만 더 이렇게 해주면 또 누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탑젤 발라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큐어 쿠키 테라조. 그 다음은 쿠키 테라조를 발라볼 거예요. 테라조. 이름도 되게 귀엽다, 그쵸? 쿠키 테라조. 진짜 요즘에 살을 빼고 나서 요요 없이 진짜 요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게 약간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과자를 있는 대로 집어넣고 있는 진짜 버블이 뽕 생겨서 없애주고요. 좋아하고요. 머리를 문의하러 오셨는데 너무 귀여우시다, 그쵸? 말투가. 그런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귀여우시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큐하고. 너무 귀엽게 얘기하신. 스트레스 계속 받으셨대요. 저희 신랑은 좀 딱 잘라서 얘기한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거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안 되세요. 이렇게. 막 안 되는데 막 된다고 하고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두 개 더 발라볼게요. 하고, 자, 테라조, 블루 테라조. 블루 테라조. 색깔이 약간 붉은빛이랑 이렇게 섞여서 나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이렇게
발라주고 큐어올게요. 그다음 여기다가 한 번 더 색깔을 올려서 조금 두께 있게 발라도 큐어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귀엽네. 맞죠? 자, 이렇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스무디탑. 저희 섞지 않아도 되는 스무디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섞지 않은 걸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약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카키테라조 카키테라조 발라볼게요. 카키테라조 약간 쑥떡 같은 느낌이에요. 쑥떡. 약간 쑥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재밌으시다. 서울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못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맞죠? 서울이면 다 잘하는 줄 알고. 너무 재밌어. 테라조 해주고 그 다음에 큐어를 스무디를 무광과 유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큐어를 하고 자, 이번에 나온 스무디는 꼭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퓨어 아세톤으로 하나씩 다 닦아주면 돼요. 자, 그레이테라조 에그테라조 귀염귀염해요. 그죠? 자, 핑크테라조 그 다음 쿠키테라조 블루테라조 그다음 카키테라조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광이랑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레이테라조 에그테라조 핑크테라조 쿠키테라조 블루테라조
여기 데라죠. 여기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쵸? 네, 여기다가 이제 아트를 할 수도 있겠고, 그쵸? 네. 자, 그래서 저희 테라조 시리즈 컬러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세미나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제품 구입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